저녁 여행은 시장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네. 갑니다. 처음 가보는데 일단 길을 잃으면 또 물어보면 되니까 길을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으니까 어, 그럼 어. 디노 또 바디랭귀지 잘하잖아.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지. 디노 몸으로 말해요 잘하지. 몸으로 말해요 잘하지. 이게 저녁 때니까 좀 날씨가 그래도 좀 괜찮아진다. 어, 아까 낮에 엄청 더웠는데. 거기야 뭐 어디야 거기야? 나도 몰라. 아. 밥을 처음이야. 밥을 그냥 가서 맛있는 거 그냥 바로 시켜 먹고 있는 거지. 그치, 그치. 근데 형 시장이면은 한 현금밖에 안 될 거 아니야? 그렇지. 현금은 좀 더 하고 가야 되나? 아니야 나 있어. 나 지금 얼마 없어. 내가 있어. 1000바트밖에 없어. 내가 있어. 아 그래? 와 차 진짜 많다. 와.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택시 타지 말라 그런 거야. 택시 타면 1시간 거의 한 1시간? 1시간 걸리는데 원래는 네. 20분 거리인데 과연 오늘 야시장 갈 수 있을까? 지하철 저희는 지금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. 네. We're gonna go to the Thailand Cultural Center. Three tickets. One ticket. 공감. 예. 여기가 예 원래 지하철 빨리 타는 법은 이 다음 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. 일단 검은색을 찾아야 돼. M. 뭔지 알지? 오케이. 어? 바로 이거 타면 되는 거 같은데?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. 아 그러니까 이쪽 가는 방향이나 저쪽 가는 방향 저쪽 타야 되나? 어 바로 왔다. 바로 왔어? 아 근데 여기 맞겠지? 어 맞아. 카메라가 일단 꺼져 있는 순간 여기 있는 시민분들한테 길을 여쭤봤어요. 3번 출구로 나가라고. 아, 나 오랜만에 진짜 지하철 탄 것 같아. 나 어색해. 나 진짜 지하철 오랜만에 탔어. 너무 어색해. 야시장 처음이고. 이래. 아, 이게 지하철 토킨인데, 약간 한국에 띠띠 그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. 카드? 응, 카드. 3번. 저기다. 아닌데? 저기다. 미안. 약간 한국의 동대문? 아니. 야시장이 어딨어? 저 안에 아니야? 아니요. 이거는 그냥 거기 앞, 야시장 앞에 큰 쇼핑몰이 있다고 하긴 했어. 와, 형 저기다. 여기야? 와, 보인다. 여기다. 와. 와 진짜 게임성 있어? 네 게임성 오 사람 진짜 많아 진짜 많다 재밌겠다 우리끼리 알아서 잘 찾네 아 좋네 형이 영어가 돼서 다행이다 진짜 이쪽? 이쪽이 좀 여유 있어 보이세요? 와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? 얼마지? 약간 너 뭐 먹고 싶어 디나? 아무거나 태국 소스랑 막 이렇게 이런 거 당근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저희가 지금 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행 혼자 민규랑 같이 해봤는데 그때도 야시장 가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크지가 않아요. 얘 진짜 크다. 아바레나? 보여줘, 보여줘. 와우! 좋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! 맛있을 것 같아요. 어때? 소스 어때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이거 이렇게 떼면 돼? 디너가 새우를 어떻게 따는지 몰라가지고 형님 제가 너 새우 한 번도 안 까먹구나? 새우는 잘 안 까먹어 아니 근데 소스가 맛있다
짜여기요. 신기하게 먹는다. 이렇게 먹는다. 미국에서도 이런 거 있어. 엄청 유명해. 와우. 이제 볶음밥이랑 똠양꿍. 똠양꿍 어때? 맛있어? 잘 먹는다. 나는 똠양꿍 좋아하거든.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똠양꿍 못 먹는 사람 진짜 많아. 아마 시큼해서 못 먹는 사람. 난 너무 좋아하거든. 왜 그 똠양꿍이 그 느끼한 그런 느낌을 다 없애. 맛있지? 맛있어? 볶음밥은? 똠양꿍 맛있어. 전철로 다시 왔습니다. 원래 택시 탈라다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 길을 몰라서 호텔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딱 저희가 가는 목적지를 그 티켓 박스에서 물어봤거든요. 근데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. 시롬이라는데서 네, 시롬.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. 일곱 개 맞네. 일곱 개. 시롬. 일곱. 아, 시롬. 가기 시롬? 가고 싶어? 가기 시롬? 이쪽이지. 아니, 뭐 가면 좋죠. 가면 좋아요? 시롬. 시롬? 시롬으로. 하나, 둘, 셋, 시. 시롬. 하나, 둘, 셋, 롬. 오케이. 생각해놨겠지. 하나, 둘, 셋, 시.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먹을게요. 하나, 둘, 셋, 롬. 롬 양꼬. 우리. 나. 어, 똑같아. 하나, 둘, 셋, 시. 시. 둘, 셋, 롬. 롬. 스카이 라운지랑 갑시다. 그건 아니었어. 방금 저랑 김우가 그 호시가 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밥 먹으면서 생각했던 게 호시한테 실험 카메라를 한번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없어. 누구 걸 못 바꿔? 그 비행기 표가 어때? 아, 이코노미도? 이코노미도 어때? 지금 다 확인해봤어.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어. 내일 약속 있어? 나 진짜 시간이 없었는데.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했는지. 내일 저녁 몇 시? 내일 저녁 몇 시? 야, 진짜 어떡하지? 형. 저 카메라 왜 이랬어?
쓰러갔어. 호시 완전 쓰러갔어. 어, 제대로 쓰러갔네. 아주 잘했어요. 칭찬해, 칭찬해. 어,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. 조금 더 길게 갔어. 아, 여기. 아, 근데 카메라, 얘가 카메라를 봤어. 중간에. 너 카메라 어떻게 봤니? 아니, 지가 저렇게 날 찍고 있는데. 네, 여러분, 저희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.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 못 담았어요. 다 못 담았어요. 저는 그래서 이번 사실 여행을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추억을 이제 가서 회상하는 것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핸드폰이 방수가 되는 줄 알고 방수가 된다고 해서 들고 물에 들어갔거든요. 근데 핸드폰이 안 켜져요. 아니, 네. 한 세 번 담그고 네, 가서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내가 네, 슈아 형이랑 디노 추억을 이렇게 사진 첩을 좀 보면서 이제 재생해 보시는데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. 저는 근데 가서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볼까 좀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든 해야 돼. 왜냐면 다음 날 출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너무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호시 조슈아 디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피스 도쿵캅 도쿵캅. 여러분 제 핸드폰이 일어났어요 드디어. 안돼 꺼지지 마 제발.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게 항상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그 소중함을 느껴요. 그치, 있을 때는 그냥 어디에 놔두고 안 써도 뭐. 오늘의 교훈 있을 때 잘해라.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핸드폰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 터졌어요. 여러분 이 소중함을 항상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. 오늘의 교훈 있을 때 잘하자. 굿나잇. 충격적입니다. 핸드폰이 켜졌는 줄 알았는데 다시 꺼졌어요. 아무튼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꼭. 그리고 방수라고 너무 함부로 물에 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지금 핸드폰 가게를 갔는데 다 일요일이라서 문 닫았더라고요. 핸드폰 없으면은 별로 막 연락할 사람 없는데 그냥 답답한 느낌 문제였죠. 그냥 심심할 때 핸드폰 하면서 유튜브 보는 게 낙이었는데 잠이나 자야겠다.